이번 주 명인을 만나러 간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인데요. 과연 오늘 주인공은 누구?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기로 한 명인분 맞으시죠? 아니야. 빨리 캐고 가야 돼. 바빠. 명인 아니야. 지금 명인 아니세요? 아닌데. 그럼 대체 누구지? 저거 사람 문행이 저거. 사람이 와요? 네. 저 멀리서 걸어오는 두 사람. 어디서 명인의 기운이 펄펄 풍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 다 몸빼바지를 이렇게 입으시고 오늘 만나기로 한 명인분 맞으시죠? 저는 명인을 보좌하는 그 보좌가 아니고 명인은 여기 있습니다. 아. 오늘의 명인 조숙 씨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열심히 작업에 나선 부부. 아니,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오는 튼실한 그것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에요? 지금 캐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대체? 다닥이에요. 다닥이요? 네. 모래밭에서 나는 인삼이라 하여 사삼이라고도 불리는 더덕은 예로부터 기침과 가래를 멎게 하는 약재로 사용됐는데요. 특히 더덕뿌리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폐의 기능을 강화해 준다고 하죠. 겨울 11월 달에 나오는 더덕이랑 봄 더덕은 땅이 차갑기 때문에 달짝지근한데 여름 더덕은 좀 쌉싸름한 게 진이 풍부합니다. 맛있어요. 그렇다면 명인은 더덕을 재배하는 데 정통한 더덕 명인인 건가요? 이거 그러면은 더덕 감별사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더덕 가지고 쌍화차를 만들 거예요. 더덕으로 쌍화차를 만든다? 쌍화차라 하면 백작약, 당귀, 청궁, 숙지황 등을 달인 차로 더덕이 들어간다는 건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개발해서 알러지 비염으로 특허 낼 때 주 재료로 더덕을 많이 써요. 명인이 개발했다는 더덕 쌍화차. 직접 산지까지 와서 오른 더덕은 대전 광역시에 보내졌는데요. 바로 이곳이 명인이 더덕으로 쌍화차를 만드는 곳이랍니다. 이게 홍더덕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마디마다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다 세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인의 쌍화차에 들어가는 모든 더덕은 껍질째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이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솔질로 흙을 털어내는 1차 세척 후 보아 분무기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주름 사이에 낀 흙을 제거하는 2차 세척 과정을 거친답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세척기를 통해 미세하게 남아있는 이물질까지 모두 제거해야 비로소 세척이 끝난다는데요. 조금 몸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제 흙 같은 거나 돌 같은 게 씹히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위가 약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쌍화차에 들어갈 나머지 재료 준비에 나선 명인. 명인의 쌍화차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라는데요. 더덕의 향, 특이한 향이 차에 묻어나게 하기 위해서 발효를 시켜요. 더덕과 황설탕을 넣고 숙성한 더덕 발효액은 쌍화차를 만드는 데 핵심 재료랍니다. 더덕 발효액은 최소 5년에서 10년간 숙성한다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정성이 들어간 만큼 효능이 좋아진다고 믿는 명인이 고집하는 방식이랍니다. 5년 이상 발효시키면은 더덕에서 미생물이 발생해서 단백질하고 비타민 D가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발효액 하면은 몸에 좋다라고 하거든요. 쌍화차의 깊은 맛을 담당하는 더덕 발효액 준비를 마친 명인. 다음 차례는 각종 약재를 갈아줘야 하는데요. 쌍화차의 기본 재료를 포함해 총 14가지의 한약재가 들어간답니다. 어렸을 때 몸이 약해갖고 할머니가 약재상했거든요, 엄마랑.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타고나길 몸이 약했다는 명인. 대를 이어 약재상을 한 어머니 덕에 몸이 아프면
약재로 치유하는 일에 익숙했다는데요. 저희 때는 학교에서 졸면은 선생님들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초등학교 때나. 근데 그때 좀만 움직이면 피곤하니까 많이 힘들어했어요. 졸고 소화 안 돼서 한번 체하면 막 일주일씩 학교 못 갔어요. 결정적으로 유산을 한 7번 정도 했어요. 그때부터 더 관심을 갖고 약재에 대한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서 먹고 하게 된 계기죠. 처음엔 그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약재와 쌍화차를 챙겨 먹었다는 명인. 그러다 우연히 더덕과 쌍화차를 접목해 명인만의 쌍화차를 개발한 건데요. 명인이 개발한 더덕 쌍화차는 그 특유의 제조 방법을 인정받아 특허까지 획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강도 되찾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명인. 이제는 모든 힘을 쌍화차를 만드는 데 쏟아붓고 있답니다. 역시 좋습니다. 이어서 쌍화차에 들어가는 또 다른 핵심 재료를 가지고 오는 명인. 이 액체는 정체가 뭔가요? 이거 1년 숙성된 묵년청이에요. 목련은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 알러지 비염이나 이제 기관지 쪽에 이쪽으로 유명한 약재로 쓰여요. 백목련 꽃봉오리는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염과 기관지 확장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배합이 남았는데요. 1년 숙성한 목련 발효액을 필두로 더덕과 유자, 14가지 약재를 갈아넣고 잘 섞어줘야 한답니다. 저는 어중간한 거를 싫어해가지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고객님들도 느끼시잖아요. 어중뜨게 넣으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명인의 쌍화차는 최소 90일부터 1년까지 숙성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숙성까지 마친 쌍화차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쌍화차 요 50g에 물을 450ml 정도 넣어요. 계량컵으로 까득해서 8번에서 9번을 넣어요. 그 정수기 물에 타서 드시거나 그냥 드셨을 때보다 끓여서 드시는 게 목감기라던가 기관지에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끓여 드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는 명인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주기적으로 명인의 쌍화차를 찾는 이웃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이 입맛도 사로잡았답니다. 어른들의 맛이 나는데 저도 먹을 만해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어른 다 됐네요. 감기 걸렸는데 확 뭐 목이 풀린다고 느끼면 될까요? 되게 진하고 향이 좋아요. 확실히 이게 더 진하고 뭔가 훅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웃음을 보이는 명인. 명인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제 면역력 때문에 허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거를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거짓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양심껏 정성을 다해서 거짓 없이 만드는 게 바람이죠, 목표입니다.